자, 오늘 처음으로 리프트 찍어봤는데 재밌네요. 신기하기도 하고. 저기 보이는, 안 보이나? 뾰족하게 보이는데, 조상. 대양산입니다, 대양산. 대양산까지가 여기서 한 왕복 30km, 편도 19km. 여기까지 뛰어갔다 오겠습니다. 화대종주 15일날 있을 화대종주 완주를 위해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날이 좋네요. 우정대로입니다. 우정대로 제가 매일 아침 달리는 우주로 스타벅스 세팅 잠시 잡 잊었네요. 스타벅스 세팅 시작. 자, 갑시다.
트라트에선 워터 국수 백을 통해서 국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이거 사용법을 잘 몰랐는데 입구 마개가 고무 패킹이 있어요. 이 패킹을 살짝 깨물거나 물고 당겨야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 물이 새지 않게 당겨서. 그런데 역시 여기에 물 한 1.5리터를 담고 자전거가 지나갑니다. BCAA를 한 두 스푼? 너무 많이 타면 좀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아서 BCAA를 한 두 스푼 타서 와서 지금 섭취를 했습니다. 이제 자전거는 지금은 오지 않네요. 오늘 평일인데도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자전거 타시는 라이더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. 지금 또 한 분이 앞서서 여자분이 자전거 타고 오시는데 예, 지나갔습니다. 아, 자 이제 전망으로 아우 날이 너무 좋아요. 송내대로고요. 여기 중동 송내 쪽으로 이어지는 나름 우측으로 보면 이쪽이 반면에 이제 김포로 가는 대로 이쪽 좌측으로 가면 송내 그 다음에 직진을 가면 인천이 되겠죠. 그래서 저는 여기를 건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아주 많네요. 이래가지고 저 계양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? 그래도 왔으니 가야지. 이 마라톤은 연습하는 데 있어서 집을 가자면 90% 이상은 성공한 거예요. 역시 라이드 한 번 때 음악을 틀어놓고 달리고 있군요.
이렇게 지금 골퍼촌 구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구간들이 아, 약간의 농로를 겸비한 이런 구간이 곳곳에 있습니다. 제가 이용하는 데서부터는 뭐 한 4.5km 정도 구간인데도 이런 농농 구간이 한 두 번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완벽한 자전거 도로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라이더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곳이 인천에서 그 아라뱃길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또 역시 자전거 라이더들이 또 달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. 길 도착 현재 보이나요? 깜깜 나쁘네. 아라뱃길
도착. 와, 아주 폭염이네요, 폭염. 한 9km 좀 넘었습니다. 아, 이거 뭐 오늘 뛸 수 있는 날이 아니네요. 어쨌건 아르베길을 도착했습니다. 유일한 급수대 자판기 있는 화장실입니다. 아, 힘들어요. 시청원 게트로에 한정한 거네. 또 라이더.
아, 힘들다. 개강산 가기 전에 다 쳐치겠네. 아, 쉽지 않네. 군부대에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, 와, 화이팅! 다 왔어요. 화이팅! 자, 계양역입니다. 계양역. 와, 계양역에서 빠져나가면 돼요. 가로막길을. 드디어 왔습니다. 아, 힘들어. 계양역 도착. 그늘고 가는 게 없어. 여기 쓰레기통이 없네. 일단 버리고 가야지. 배터리가 모자라네.
대양산을 빠져나왔습니다. 바라뱃길에 신호가 바뀌고 한번 건너야 돼요. 토끼굴, 토끼굴을 지나야 돼. 여기서 한 2km 정도 하면 대양산 초입이 나옵니다. 지금은 12km 지났다는 감인 신호음이 들립니다. 덥습니다. 여기 여기서부터는 인도가 있긴 한데 길이 좋지는 않아요. 대양산 도착. 와, 힘 3.65km 대양산 도착했네요. 연휴는 휴가철이라 거의 뭐 주말 수준이네요. 자동차가 들어갑니다. 양산 정말 이 우유라 많이 질척이네. 천천히
역시 힘드네. 드디어 정상. 20m장입니다. 20m장. 아, 걸어왔어요. 우리 꺼질 줄 알았더니 대단해. 김 녀석 대단하다. 거의 막판에 걸었네. 집에까지 뛰어와야 되는데 10km 정도 남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.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아 힘듭니다. 하지만 재미있어요.